이거 아이돌 가수들만 가신다는 이 마이크 붙이는 걸. 아,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아. 주문하셨구나. 아. 그게 어디예요? 아, 어디예요? 사회를 털어서 주문하셨는데.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예, 잔디 씨께 한 말씀. 예. 예. 아, 잔디 씨에게 한 말씀 그래도 오랜만에 뵀으니까. 반갑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잔디 씨를 위해서 오늘 그 고고식 방송을 한다고 이걸 만들어 오셨는데. 세상에. 진짜 대단하시네요.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정말요? 잠깐만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와 이 뮤직뱅크 현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요. 네. 아이돌들이 하는 거 저도 한번 따라 해보고 싶었는데. 네. 와 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MC 분들 다 준비를 또 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까지 이렇게 또 와. 이게 와 이게 웬만한 정성 아니고는 이거를 딱 녹화일에 맞춰서 해오신다는 게 우리 제작진도 귀찮아서 이거 못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도 이게 받아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할 줄을 모르네요. 예. 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 이름도 바뀌네요. 아, 뭐 합니까? 내가 이남일 걸 차고. 이름도 모르고. 이걸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처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잔디 씨 덕택 아니면 이름 언제 한번 둘러보겠어요. 잔디 씨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 가수 최고의 가수 금태희 씨랑 함께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배울 노래가 어떤 노래죠? 오라버니. 여러분 배울 준비 되셨죠? 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출발. 와. 야 오늘 뭐 시작부터 훈훈합니다. 오라버니 언제 네. 발표된 곡입니까? 이게 2012년도에 발표된 노래예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벌써? 네 오래됐죠. 7년 벌써 8년째 들어가네요. 야, 네. 사실 어마어마하게 부르셨죠? 아, 정말 전국의 오라버니들 횟수만큼 예. 우리나라에 존재하시는 오라버니들 한 분씩 다 불러드렸을 법하게 불렀을 것 같아요. 막 잔디씨 지나가면 내가 그 오라버니다 막 이런 분도 있겠어요? 부르셨죠. 아니 눈을 제가 이렇게 그냥 오라버니 하고 눈을 윙크를 해드리면 예. 동시에 한 20분이 다 본인한테 하는 줄 아세요?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었어요. 내가 눈이 그렇다 아이가. 네. 그래서 자기는 저 얼마 전에 예. 이제 솔로로 다시 돌아왔는데 네. 괜찮겠냐고 다가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게도 본인 네. 얘기를 잠깐 해주시고 그 정도로 매력있게 부르시기 네. 때문에 모두가 반하는 이 노래 네. 좋아하지만 네. 부르기 어렵습니다. 네 조금 까다로워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이 노래? 사실 이 노래는 그냥 멜로디 라인 그냥 그대로 부르시되 혀만 조금 짧게 낼까 말까 하는 소리 혀 짧은 조금 미운 얄미운 소리도 내신대요. 오라버니가 아니고 오따버니 오따버니 한번 해보세요. 오따버니 예? 그렇죠. 잘하시네요. 아니 자신이 난데요. 아니에요. 아니, 김잔디씨가 다시 한번 오따버니 아이고 사람 잡겠다. 아이고 실제 밑에 들어가 버려. 주워 잡으다 큰일납니다. 이 정도로 애교있게 불러야 된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제 아마 애교가 뭐고 네. 집에 막 꼴뱅이 씨는 사람만 있고 이런데 그렇죠. 물론 나이 차이가 나지만 오빠 같지 않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사실 그래요. 노래라는 게 대중가요라는 게 내가 하지 못하는 표현들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집에 있는 오라버니 내 남편에게 누가 아, 사랑하신다 아니야? 다시 만나? 아유 절대 못해요. 저도 노래 부를 때는 이렇게 애교가 나오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가서도 막 아빵 이런 거 못해요. 이런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래로서 그 감정을 다시 대신 표현하고 내가 울고 싶은데 울 수 없을 때 한서린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노래에 내가 심취해서 잠깐 흘리는 눈물인 듯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내 속에서는 한이 풀리고 있는 거고 네. 이런 대중가요가 그런 내 마음의 희노애락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 역시 그냥 내가 평상시에 이런 모습은 없지만 오라버니라는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와 내 몸에 있는 그냥 끼를 항문 아래서부터 그냥 발사시키는 거예요. 언제 혓자루 소리 한번 해보겠어요? 그냥 오라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아니 그럼 잔디씨도 원래는 애교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어요. 전 지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작곡가님이 딱 잔디씨한테 이 곡을 줬을까요? 이 노래를 사실은 다른 가수분이 받으려고 했던 노래인데 네.
그분이 이제 이걸 그 통기타 음악으로 만들어서 부르시려고 했대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잠깐 아닌 것 같아 라고 보류시켰는데 그 중에 제가 이 노래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송혜 선생님하고 전국적으로 송혜 빅쇼라고 해서 저거 콘서트를 하고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송혜 선생님한테 항상 선생님 하는 것도 송혜 선생님이 부담스러워 하셔요. 내가 이렇게 애기들한테 오빠 소리 듣는 것도 참 민망하고 선생님 하는 것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듣기 싫고 정말 그러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근데 제가 그때 항상 파트너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송혜 선생님이 뭐 이 노래 오늘 같은 제가 춘향이 항상 상대요. 네, 상대가 맡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면 오라버니라고 불러드리면 어때요? 저는 이 노래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어머나. 오라버니라고 불러드리면 어때요? 했더니 선생님이 야 역시 금잔디라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 생각을 오빠라는 것보다는 더 존칭을 해주는 오라버니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그 너무 칭찬을 받고 다음 회 공연 때부터 오라버니 하고 불러드리고 다녔어요. 예. 근데 갑자기 추가일 씨한테 연락이 와서 노래가 하나 지금 있는데 이걸 가수가 하기로 했는데 이걸 보류시켰다. 근데 금잔디가 생각이 나서 제목이 뭐예요? 오라버니. 어머! 소름! 소름! 어제 송혜 선생님하고 오라버니라는 존칭을 쓰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오라버니요? 왜냐면 전국 콘서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말 가사를 쭉 보자마자 와 이거 금잔디가 해낼 수 있을까? 오, 네. 날 사랑하신다니 구름 타고 헐헐 아니 벌써 연기자 되시잖아. 네. 말도 안 되는 막 너무 예쁜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그냥 그 즉석에서 불렀어요. 근데 예.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께 오라버니라고 부르기로 했고 노래 제목도 괜찮고 가사도 좋으니까 아하. 한번 불러보자 하고 바로 즉석 녹음을 바로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송혜 빅쇼 콘서트 때 바로 오라버니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저의 오라버니세요라고 선생님을 소개를 하고 했었죠. 그게 2012년도예요. 그렇게 시작된 노래였는데 그때 당시는 뭐 애교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고 이것도 아니었고 그냥 노래 가사가 좋아서 받았는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오라버니라는 노래를 빨리 몸으로 인지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노래 부르다가 그분이 온 것 같아요. 오라버니가 왔어. 오라버니가. 오라버니 신이 왔어. 오셔가지고 혀를 짧게 해봐라. 그래서 즉석에서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 안 볼래요 하면 되는데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 안 볼래요 더 짧게 해라. 같은 얼굴을 오라버니 했더니 안 넘어갈 수가 없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오라버니들, 언니들 빛나듯이 날씨가 거예요. 되게 예쁜 금잔디란 이름에 오라버니가 딱 붙은 애가 찰떡이에요. 윤재평의 오라버니. 안 어울리잖아. 이남미의 오라버니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금잔디란 이름이 또 예쁘기 때문에 네. 딱입니다. 그럼 저희도 오늘 네. 오라버니 신을 모시고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오셔요, 오셔요, 오셔요. 오셔요, 오셔요. 오라버니도 모시라고. 좋습니다. 첫 소절부터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네. 네.